경북도내 시군이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창작 활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의 투자자가 콘텐츠 제작에 나서는가 하면 극장 상영용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용품 제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식 기자입니다. 영덕의 풍광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호보트 제작에 최근 프랑스 한 제작사는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변신 로봇인 호보트가 바다 생물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제작사는 유럽과 미국에 이를 배급할 계획으로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홍보용으로 영양군이 제작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별 정원사와 플루토는 완성도 되기 전에 극장판 제작이 추진되고 캐릭터 상품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성과가 좋아서 내년 그 7월 그 영화 상영관 개봉 목적으로 후속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공한 캐릭터로 평가되는 엄마 까투리는 TV 드라마와 뮤지컬에 이어 캐릭터 상품만도 수십 종에 이르고, 독도를 지키는 바다사자 강치는 베트남에 수출되는 등 부가가치 창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의 문화 자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작의 모든 것을 지원해온 경북문화 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는 문화 콘텐츠 산업화가 대세라고 강조합니다. 콘텐츠로 하여금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이끌어가고 또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켜 낼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소재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내 전통 문화 자원이 미래 신성장 산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26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했습니다. 올해도 최근에 계속된 무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매년 3, 4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해수욕객, 경상북도는 올해 555만 명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